오늘은 마취 성분으로 여러 통증 질환에 쓰이는 금낭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낭화는 양귀빛과 단연생 식물로 깊은 산속 돌무덤이나 습이 많은 계곡 주변에 서식해 있습니다. 현재 천마산과 설악산 중부 등의 일부 산에서 자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국내가 원산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독특하게 생긴 꽃으로 인해 관상가치가 매우 높고 집정원이나 화단에 많이 심기도 합니다. 다른 이름은 등모란과 며느리, 며느리주머니, 덩굴모란으로 부릅니다. 개화 시기는 4월에 심장 모양의 예쁜 꽃이 다몽색으로 피며 줄기 끝에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방에서는 전초를 채취해 말린 것을 금낭이라 해서 약재로 쓰고 맛은 맵고 따뜻한 편입니다. 전초에는 알카로이드계 크립토핀과 코프티신의 미량의 유독 성분이 들어있고 이는 주로 심장과 경락에 작용됩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 금낭화 디센트린 성분이 마취작용이 뚜렷했는데 많은 양에서는 경련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온열동물에게 피하주사하면 안티피린보다 두세 배 더 강한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안티피린은 현재 시판 중인 진통제와 해열제로 통증을 멈추는 데 쓰이고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열을 내리는 제약회사 의약품입니다. 이는 임상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되기 때문에 아픈 통증을 줄이는 진통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에서는 이들 추출물을 이용해 신경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국소마취 치료제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신경통과 요통, 타박상, 무릎관절염의 통증 질환에 쓰이고 몸이 자주 쑤시고 오래 갈 때 식물체 전초를 뜯어 말려 다려 먹으면 금방 먹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과 수면 효과도 보여서 불면증과 우울증을 개선할 수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낭화를 탕제로 내복하면 피를 고르게 하고 혈관 내 기름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혈류장애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짓지은 즙을 술에 타서 복용하면 깊이 취하게 되는데 이는 금창이 성약이라 하였습니다. 금창은 쇠붙이로 된 칼과 창 화살 등으로 입은 상처를 말하고 쇠붙이로 입은 상처에서 출혈이 심하고 위태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금창이 경하면 피부나 근육이 손상되고 아프며 피가 나오게 되고 심하면 근육이나 내장까지 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뿌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약은 어느 특정 질환의 효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의미하고 효력이 비상한 약을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음 금낭화 켈리도니는 항염증 효과와 암세포 억제 및 사멸하는 작용이 밝혀져 의약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켈리도니는 자주 사용되는 의약 성분으로 항암 치료와 마취제로 이용되는데 신경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국소마취 치료제로 쓰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수술 후 진통 지속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위중한 환자 및 말기암 환자들에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금낭화 전초나 뿌리를 햇볕에 말려서 1~3g의 대추를 넣고 물 700ml 정도 붓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되고 음용은 하루 2회씩 식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금낭화는 피부와 주름 개선 등의 현재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거품과 산열, 소창독 치질 및 항문 탈항에 쓰기도 합니다. 피부질환에는 입과 줄기를 짓니겨 즙을 내어 상처나 피부질환에 발라주면 소독 효과가 작용해서 흉을 없애고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낭화는 봄에 어린 잎을 채취해서 한번 데친 다음 찬물에 우려내어 나물 무침을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소량의 독성이 작용하다 보니 이틀 정도 오랫동안 물에 담근 후 독을 완전히 빼내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된장국이나 국거리에 끓여 먹으면 맛이 천하일미가 되기도 합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전초를 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를 해서 햇볕에 말려서 짧게 썰어 약재로 씁니다. 보통 말린 약재는 2~5g 정도를 물 700ml 달여서 하루 2회씩 식사 후에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뿌리를 굴취하여 6~12g의 대추나 감초를 첨가한 후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꽃은 따로 채취해서 꽃차나 허브로 소량씩 우려서 먹으면 됩니다. 금낭화는 성질이 따뜻한 편이어서 몸에 열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몇 종의 알카로이드계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적정량씩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과다 복용하면 어지럼증과 설사, 구토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따를 수 있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